자, 이상엽 이사님은 오늘 땡땡땡 제도약의 원년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이상엽 이사님 오랜만에 땡땡땡으로 키워드를 주셨는데 제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다. 과연 어떤 업종 섹터인지 궁금합니다. 주가도 제도약 할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제도약의 원년이라고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 정부의 모멘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요 모멘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몇 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땡땡땡이 뭐죠, 이사님?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 네, 원자력. 아, 원자력이요. 네, 원자력입니다. 네. 네. 원자력인데 어제 14번째 민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이제 금년 중에 수립하고 네. 마무리 짓겠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좀 얘기를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또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또 제정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대표적인 내용 중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 또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뭐 그 밖에 내용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좀 중요해서 네. 좀 강조를 하겠고 그리고 원전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우라늄 가격이 무려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뭐 수요 공급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러우 전쟁으로 또 이제 우라늄 공급망이 불안정한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네. 관련돼서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랑도 완전히 좀 중장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전력 공급원으로 좀 빠르게 좀 부각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AI가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더 전력에 대한 그런 부족한 상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쵸. 네, 한 2004년 전, 2020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그 한 해 동안에 글로벌 전력 소비량이 한 나라,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력 소비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4년 전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 AGI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더 이제 전력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네. 거 중요할 텐데 거기에 그 중심에 또 원자력이 중요하게 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몰려 있는데 4월 달 그리고 뭐 5월 달이 있는데 신규 원전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나라인데 네. 불가리아랑 체코입니다. 그래서 4월 말쯤에 불가리아에서 뭐 코줄로드의 원전 7,8호기를 건설한 시공사 숏리스트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분위기가 현대건설이 종합건설 사업자에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와 같은 긍정적 소식이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또 이제 언론에서 또 많이 또 집중이 될 거고 그러면 네.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체코인데 한수원과 프랑스의 2파전으로 좁혀져서 오히려 네. 더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또 4월 15일까지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입찰 수정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좋은 소식이 한 2개 정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 4월 달에 좀 집중해서 볼 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도 좀 수급과 흐름이 좋은 기업들이 몇 개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자력과 관련해서 원전 관련된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정부 정책의 중요한 또한 축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희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에 맞는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저희가 보면서 공략해볼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BHI입니다. BHI. 네, 오늘 장중에 뭐 9,000원도 넘었었는데 시장 자체가 좀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뭐 강보합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BHI 작년 실적이 좋았습니다. 매출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네.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또 순이익도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해서 작년보다 올해 실적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인데 수주 잔고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한 7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사를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 두 쪽을 모두 이제 네.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참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발전 건설 프로젝트 수혜 기대감이 있는데
작년 10월에 450억 원 수준의 그 대용량 배열 회수 보일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단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오래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복합 화력 발전소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교체 수요가 있다는 거, 그 중심에 또 이제 BHI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주가가 한 12월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기관이 작년 12월부터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2월 달부터는 외국인의 수급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9천 원 전후에서는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만 원 수준까지의 상승 가능성도 좀 중기적으로는 열어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BHI의 좋은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알려주셨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일단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 종목 더 볼까요? 원전 관련 어떤 종목 더 추가하셨나요? 네, 한전 기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약 한 2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5일선을 따라서 올라오는 모습이 네.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인데 사업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이 있고요. 원자로가 있고 이제 에너지 신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설계 쪽에서 기술력이 우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해외 쪽으로도 이제 모멘텀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원자력 발전소 종합 설계 또 원자로 개통의 설계 부분이 우수한 건데 그리고 세 번째 부분 이제 에너지 신사업 같은 경우도 화력 발전 또 복합 화력 또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등의 사업 요렇게 이 부분이 해당하는데 이쪽이 매출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세 가지 사업부 중에서. 그런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또 복합 화력 발전 수요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도 계속해서 중기적으로는 수요가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달 말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음 주 중으로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신규로를 이제 몇 기를 지을지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으로 원자력 종목군들이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한전기술도 네. 모멘텀 기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올해 상반기에 미국 시카고 지사 설립 완료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설립한다는 게 팀 코리아 사업으로도 함께 사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독자적인 기술 수출 여부에도 좀 네.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 좀 중기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전기술과 BHI 대표적인 또 원전 관련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는 전략 소개를 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키워드 원자력 제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윤혜림 대표님께도 알려드렸죠. 자, 대표님께서는 원전 관련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가벼운 기업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네,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그래서, 네, 공기압 축기 이제 전문 제조 기업으로 2011년부터 이제 신울진 1, 2호기 그리고 고리 3, 4호기 등의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하면서 이 원자력 발전주 관련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원자력 발전 기용 공기 압축기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제 스크류 타입과 피스톤 타입 등의 이 전 기종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압축기 업계의 1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스크류 타입 같은 경우는 피스톤 타입에 비해서 효율과 소음 면에서 이제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도 한 두 배 이상 정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01년부터는 중국 청도에 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생산과 영업 활동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고 또 2017년에는 이제 에어탱크 등을 생산하는 이 지분도 추가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확장하면서 꾸준히 성장 중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최근에 11차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이제 뼈대가 될 이 실무안을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어제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과 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이 ISMR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체코와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 가능성도 있어서 원전 체크하실 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